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은 저번 골목길에 있는 목공 그 작업장에서 목공 기계를 상차할 거예요. 반지하에서 빼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골목이 좁아서 지게차가 마음대로 회전도 안 되고요. 일단 구사일로 체결해 갖고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사리 묶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 이제 함차 사장님이 한번 들어보자고 하더군요. 그냥 지게차로. 그 대각선으로 들어가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라서 지게차를 90도로 회전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래야 우선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밑에 기계가 대차 위에 얹어져 있기 때문에 기계를 대각선으로 돌리면 되겠죠. 이곳은 이제 몇 년 전에 여기 처음 이 목공하는 곳이 이사 왔는데 그때 목공 기계 여러 대 집어넣었거든요. 그때 참 집어넣을 때 애먹었어요. 위에 건물은 튀어나와 있지 또 밑에 반지하지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좀 좁은 공간 이것도 그러니까요. 그 당시 이사 올 때는 아마도 도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작업했던 것 같아요. 이때보다는 장비가 더 많았어요. 그 집어넣을 때는요. 근데 이제 끊을 때는 이제 도비하는 분들이 아니고 이제 이 화주분이 직접 하다 보니까 전문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는 거죠. 이제 대각선으로 지게차 바리에 기계가 얹어졌어요. 다행스럽게도 기계가 그렇게 많이 무겁지는 않고 또 기계가 T자 형태이기 때문에 지게발 들어갈 공간도 충분하네요. 이제 슬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턱에 지게차가 걸리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간신히 걸어갖고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런 작업은 이렇게 하게 되니까 되게 간단해지네요. 집어넣을 땐 제가 아주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요. 나왔어요? 자 이제 요대로 화물차에 실어주면 되니까 화물차 후진하라고 하니까 차 빠꾸 하세요. 저 화물차가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바닥에 놓으면 된다네요. 그럼 바닥에 놔드렸죠. 거기잖아. 리프트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대차 위에 기계를 얹어놓죠. 좀 더 나가 좀 더 나가 더 나가 자 이제 첫 번째 기계는 무사히 올라왔고 이제 두 번째 기계 또 이제 올리러 가야 되겠죠. 두 번째 기계는 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올려야 될지 또 잠깐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 기계는 그 턱보다 약간 낮아갖고 지게발이 정확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사리를 멜까 고민하다가 역시 두 번째 기계도 T자형으로 생겨있어요. 뭐 마찬가지로 첫 번째 기계와 마찬가지로 그냥 들어올리면 될 것 같아요.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뭐 그 방법이 최고 안전하고 제일 좋은 방법 같으네요. 첫 번째 기계 먼저 이제 밀어갖고 리프트에 얹어서
화물차에 상처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그냥 기계를 곧바로 저 화물차에 실어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이제 두 번째 기계 드릴러 들어갑니다. 절대로 안 돼. 한번 돌려줘봐요. 제가 틸트를 앞으로 바짝 까면은 저 기계를 약간 높여갖고선 지게발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삑 소리 나는 거는 후방 감지기 소리입니다. 후방에 골목이 좁아갖고 이걸 회전을 하니까 계속 저렇게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게 더. 이제 지게차는 최고로 진입했고 또 기계를 이제 앞으로 밀어주면은 지게발이 위에 올라오겠죠. 자, 조금씩 들어옵니다. 기계가 그렇게 무겁지가 잡아주세요. 않아요 사실은요. 잡아줘. 사람과 이렇게 협업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위험성은 있어요. 기계가 가볍다 그래도 저 지게차 입장에서 가벼운 거지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가벼울 것 같으면 그냥 번쩍 들어서 사람 여럿이 달려서 싫게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작업할 때는 같이 사람과 작업할 때는 항상 그 사람들 손기임이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제 무사히 올라왔고 요거 바로 화물차에 바로 올라갑니다. 이거 지금 자꾸 바닥에 놓으라 그러는데 뭐 애써 힘들게 리프트에서 끌고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화물차 위로 얹어버리면 되는데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요 오늘 작업 물량은 작은 목공기계 두 개하고 난로 하나예요. 난로가 무쇠 난로기 때문에 사람이 여럿이 들면 들긴 들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게차가 있으니까 그거까지 세 개를 저 반지하에서 꺼내갖고 화물차에 실어주면 끝입니다. 간단한 작업이에요. 이제 기계 두 개는 끝났고 마지막 이제 무쇠난로. 무쇠난로는 지게차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쿠사리를 이용해갖고 들어올리게 됩니다. 잠깐 작업을 구상해봤는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기계에 비해서 이 무쇠난로는 가볍죠? 간단히 쿠사리 걸어갖고 번쩍 들어올리는데 쿠사리 걸 때는 이런 거는 지게발 구멍으로 통과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항상 구멍을 통과해서 쿠사리를 걸어주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난로는 그 센터는 잘 안 맞아요. 그래갖고 좀 쿠사리 걸어서 들게 되면은 비틀게 들리는데 이제 양쪽에서 사람이 잡아주니까 무게가 가볍잖아요. 그냥 간단히 들어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쿠사리에 매단 채로 그냥 곧바로 화물차에 실어버립니다. 간단하죠? 목공기계 두 개 그리고 무쇠난로 하나에서 총 세 개 1톤짜리에 간단히 실어드리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미션 완료죠? 아직도 여기 이제 옛날에 이사 올 때는 큰 목공기계가 있었어요.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목공기계 큰 게 한 두 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아직 안 나갔거든요. 그것도 이제 또 언젠간 또 이사 갈 때 가지고 나가겠죠? 올라가서. 여기는 지금 이사하는데 하루에 하 이사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이제 기계 몇 개 싣고 나 두 개인가 싣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또 두 개 나가는 거 보니까 조금씩 이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연통에 다 뭐 여기 지금 반지하에서 1층으로 이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연통. 하긴 반지하보다는 1층이 훨씬 낫죠. 반지하는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아마도 1층에 그 하차할 때는 지게차 없이 그 리프트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계들을 전부 다 그 대차 위에 얹어 놨거든요. 대차가 없이 바퀴 달린 건 그냥 대차 없이 얹어져 있는데 하여튼 뭐 간단한 거죠. 그렇게 되면요 일단 지게차는 상차까지만 반지하에서 꺼내서 화물차가에 상차까지만이 끝이죠.
자, 이제 무사히 이사하시기 난리났다, 그 바랍니다. 다음에 분위기가. 이제 또큰 기계 꺼낼 때또 이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큰 밑에 그 기계는 눈이 조금 있는데 더 가로로 힘들 적어놓고 거예요, 그래. 아마도요. 넣을 때도 좀 애좀 먹었거든요. 그걸 가로로 돌리세요. 아, 지금은 무슨 상황이냐면요. 지게발을 내리니까 연통에 지게발이 걸리는 거예요. 쿠사리가 짧게 매져 있어갖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난로로 돌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과정인데, 뭐, 무사히 끝났습니다. 어쨌거나 잘 끝났어요. 자, 오늘도 고생들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또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